physical examination, special test for shoulder pain. 그 physical examination 중에 special test라는 것은 이게 뭐가 그럼 스페셜하면 제네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네럴은 뭐예요? 뭐 리플렉스, 딥 텐던 리플렉스, 뭐 레인지 오브 모션, 머슬 스트렝스. 뭐 이런 게 제네럴한 테스트고 스페셜 테스트는 이게 특정한 상황을 보는 테스트인데 어깨에서는 요세 개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벳 테스트, 니얼 사인, 드랍암 테스트.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뭐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 케네디 호킨스 테스트. 뭐 저는 그걸 잘안 하니까 요세 개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세 개의 테스트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어깨 병리를 잘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베이직 테스트죠. 이런 테스트들. 자, 그러면 베이직 테스트에서는, 제너럴 테스트에서는 레인지 오브 모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늘 아까 비디오에도 환자 보면 환자 보고 이쪽 귀 잡아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귀 잡아보라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등 긁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동작의 모든 ROM 동작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하려면 내회전 시켜야죠. 등 긁으려면. 이렇게 하려면 외회전 시켜야죠. 애비덕션 시켜야죠. 이건 내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쪽 귀 잡아보세요. 반대쪽 뒤 잡아세요. 등 긁어보세요. 이거 세 개면은 다 끝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귀 잡아보세요. 반대쪽 등 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환자들한테 그걸 시키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레인지 오브 모션을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이거 뭐, 어플라인가? 이거 한 사람이 어플라이? 이것도 어플라인 것 같아요. 이게 레인지 오브 모션 그 방법이거든요. 어플라이 맞네. 어플라이 스크래치 테스트. 이렇게 스크래치하게 시켜보는. 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귀 잡아보는 거랑. 그 다음에 패시브한 각도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사람마다 뭐 가만히 있을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요. 뭐 보험 청구할 때는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특히 50견은 어떻게 테스트하는 줄 알아요? 가장 좋은 테스트가 50견을 테스트하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 바로 이거예요. 레인지 오브 모션. 액티브한, 패시브한. 50견은 특별하게 다른, 그래서 50견 테스트하는 그 스페셜 테스트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 만들까요? 최영석 테스트. 없잖아요. 그게 없는 이유가 이 액티브,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 테스트로 50견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테스트도 아까 얘기했던 조벳 테스트, 뭐 호킨스 테스트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할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근육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근육이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이유는 어떻게 이 머슬과 텐던의 인테그리티, 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그 성실성, 그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가? 머슬과 텐던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가? 이 머슬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알아야 머슬과 텐던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 중에 기본임을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태치먼트로 설명하고 있죠. 오리진과 인서션입니다. 근육은 어떨 때 일을 한다? 늘 풀링 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풀드 햄스트링이 있어도 푸시드 햄스트링은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왜냐? 근육은 푸하면서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팔을 펴는 거는 얘가 늘어나서 펴는 게 아니죠. 얘가 줄어들어서 펴는 거고 뒤에 필려면 뒤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팔을 펼수 있습니다. 근육은 절대 늘어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보통 근육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컨트랙트, 짧아지죠. 컨트랙트란 말 자체가 짧아지면서 일을 하는 게 근육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짧아지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30분 걸렸는데 움직이진 않고 여기다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짧아지죠. 근데 전체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여기 상처가 있었다고 칩시다. 요런데. 그러면 이렇게 근육에 힘을 주면 요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상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 부위가 아프게 되죠. 이게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입니다.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수축할 때 상처 부위가 아프게 되는 거죠. 요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모든 리지스티드 테스트들입니다. 시술자가, 여기 아령 대신 시술자가 못 구부리게 맞고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근육을 수축시키느냐? 그 근육에 생긴 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육의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수축시키려고 할때 늘어나지면서 그 상처 부위가 벌어져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거 이해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증 부위가 아파지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 인대나 건이나 근육이 찢어졌다, 스프레인이다, 스트레인이다, 혹은 텐디나이리스다, 혹은 텐디노시스다 하는 것이 다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 그냥 찢어진 거를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나 근육에 찢어지면 스트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인대가 찢어지면 스프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죠.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레이드 1은 잘안 보이게 찢어진 거고, 그레이드 3는 거의 다 찢어진 거고. 이게 어딘가에 있죠. 이게 다 텐디나일이스예요. 테어고. 뭐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드 1, 3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금 찢어지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스프레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 스프레인이에요. 다 테어고요. 근데 요 사실을 잘 몰라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로테이러 커프예요. 이게 다 로테이러 커프인가요? 이거 뭔것 같아요? 이 근육이? 얘는 로테이러 커프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극상근입니다. 슈프라스피네로스인데. 자, 다 태어인데 뭐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요게 정상인가? 아니, 여기 정상이 아니네요. 여기 찢어졌네요. 요렇게 찢어졌죠. 여기선 요렇게 찢어졌죠. 이렇게 살짝 찢어진 건 그레이드 1 테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찢어진 건 반이 찢어졌잖아요. Half thickness 테어예요. 6mm 이상. 그러니까 다 1cm 이하예요. 이렇게 찢어진 상황들의 변주, 스펙트럼이 로테이러 커프 테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찢어졌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요만큼. 이게 슈프라스피네로스 텐디나이리스예요? 아니면 로테이러 커프 테어예요? 헷갈리죠? MRI를 찍어오면 로테이러 커프 테어라고 리딩을 해옵니다. 어디가 찢어졌던 게 아니야? 여기가 찢어졌건 여기가 찢어졌건. 틀린 게 아니에요. 관절경으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쓴 겁니다. 인테그러티라는 말을. 조금 찢어졌건 많이 찢어졌건 토럴리 다 찢어져 갔건 이게 다 인테그러티, 건실함이 손상받은 거죠. 조금 찢어진 건 조금 손상받은 거고, 많이 찢어진 건 많이 손상받은 거고. 그럼 실제 텐디나이리스나 로테이러 커프 테어나 그렇게 다른 질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도 사실 다 똑같고, 치료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기본적인 머슬, 그 쓸데없는 얘기도 한 거고요. 그럼 머슬과 텐던에 어떻게 인테그리티를 체크할 것이냐? 어깨 아픈 질환은요, 50견 빼놓고는 다 이거예요. 머슬하고 텐던의 인테그리티가 떨어진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근육이 일하는지 봤어요. 그죠? 혹시 제가 이 어떻게 머슬이 일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이거 꼭 이해하시면 통증 환자 보시는데 정말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머슬을 테스트할 것인가는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가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알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한테는 또 너무 쉬울 거예요.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모두 다 슈프라스피너러스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조베 테스트, 니어 테스트, 드라밤 테스트. 사실상 이세 가지 테스트가 다 똑같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게 로테이러 커프 테이어를 테스트하죠? 드라밤 테스트, 임핀지먼트, 니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테스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네럴 룰이 있습니다. 텐던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제네럴 룰이. 상처가 있는 텐던, 여기 텐던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상처가 있는 데를 늘리면 될 거예요. 늘리면 테스트가 잘안 돼요. 왜냐? 여기가 잘안 늘어나고 그냥 근육이 늘어나 버려요. 테스트가 잘안 돼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늘리고 싶으면 못 올라오게 하고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30분 동안 만든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요건 줄어드는데 여기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통증이 유발돼요. 이 테스트, 이렇게 요 제너럴 룰로 하는 테스트를 모두 resisted 테스트라고 해요. 뭐 resisted reflex, knee flexion test, resisted ankle flexion test 이런 게다 머슬과 텐던의 integrity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 머슬과 텐던이 하는 일이 힘주는 일이거든요. 힘주는 기관이잖아요. 소화기가 망가지면 소화기가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죠. 머슬과 텐던은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움직여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리거먼트는 고정을 시키는 거니까 흔들어봐서 테스트하는 거. 이게 잘 고정이 되는지. 근육과 텐던은 움직이는 일을 하니까 움직여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슬을 가동시키는 방법이 힘을 주게 하는 거죠. 힘을 주게 하는 걸 우리가 resisted 테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resisted 테스트예요. 여기서 막으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여기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뭐 여기든 여기든. 어깨줄라는 여기, 이두근 이쪽에서 손상이 됐을 경우에 어깨 앞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자, 요게 무슨 테스트인지 아시죠? 요거는 테니스 엘보 테스트입니다. 테니스 엘보 테스트할 때 손목을 뒤로 환자로 하여금 젖히게 하고 시술자는 이걸 막습니다. 어때요? 리지스트 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 배웠던 그 근육입니다. 바로 그 근육. 제가 잘 보라고 했죠. 리스트 익스텐스로. 그 그룹의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쪽에 손상된 텐던의 길이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리프로듀스 됩니다. 풀하기 때문에. 텐던 풀드 어웨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지는 거죠. 요게 모든 텐던 인테그리티 테스트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골퍼즈 엘보는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골퍼즈 엘보는 요 플렉스로의 문제란 말이에요. 붙은 거는 요쪽으로 붙었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당겨보고 내가 막아보면 이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합니다. 이게 정말 쉬워요. 근데 뭐 살짝은 요렇게 틀면서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원리는 똑같죠. 그럼 제가 하나 문제 드려볼게요. 트라이셉스 텐디나이리스라는 것도 있어요. 트라이셉스 텐디나이리스. 요거는 일반적으로 부른 말이 웨이트 리프터즈 엘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픈 거는 골퍼즈 엘보, 여기 아픈 건 골퍼즈 엘보, 여기 아픈 건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여기 아픈 걸또 부르는 말이 피처스 엘보도 있어요. 토미존 서저리는 여기 리가먼트가 망가지는 거고요. 골프 세보는 여기 텐던이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통증 부위는 똑같아요. 이건 토미존 서저리, 이건 골프 세보. 근데 요 뒤가 아픈 것도 있어요. 이거는 웨이트 리프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아까 이거는 익스텐소룸의 텐던의 염증, 그레이드 1 or 2 테어였죠. 요거는 안쪽에 플렉스로 그룹의 그레이드 1, 2 테어였어요. 여기 아픈 건 트라이셉스 텐디나리스의 테어란 말이에요. 트라이셉스 텐디나리스. 이건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요것까지만 아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팔을 펴게 하고 내가 리지스트 하는데 여기 통증이 유발되면 얘는 짧아지고 트라이셉스는 여기 텐더는 늘어나니까 통증을 유발하겠죠.
뭐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뭘 이렇게 짚고 일어나려고 하면 아타게 아파요. 그러니까 트라이셉스가 펴지려고 하는 순간 요 텐던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쉬운 얘기를 모르면 이것들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트리프터스 엘보는 그래서 팔을 펴가지고 리지스트하면 통증이 팔꿈치 뒤쪽에서 유발되면 이게 트라이셉스 텐디나리스입니다. 요거는 사실 리스트 익스텐스로 텐디나리스. 요거는 리스트 플렉스로 텐디나리스. 요거는 트라이셉스 텐디나리스. 그럼 트라이셉스 텐디나리스는 실제 팔꿈치 근육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대를 여기다 해야죠. 재밌죠?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극상근이란 말이에요. 극상근이 하는 일은 뭐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한다. 그럼 극상근이 망가졌는지는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게 망가졌으면 답이 보이죠? 팔을 들어 올리게 하고 내가 못 들어 올리게 하면 극상근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면서 상처가 난 데가 힘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재밌죠? 자, 이게 극상근인데, 저게 짧아져, 저기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팔을 움직이면, 어때요? 이게 짧아지잖아요, 지금, 빨간 게. 그럼 이게 따라오면 괜찮은데, 시술자가 여기를 못 따라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짧아져야 되는데, 근육만 짧아지니까, 텐던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늘어나 상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어깨의 극상근의 인테그리티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극상근이 이렇게 많이 병이 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리지스트 해본다 그랬죠? 그게 조베 테스트입니다. 조베 테스트도 옆으로 하면 안 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좌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좌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극상근 힘을 줘. 내가 못 올리게 할게. 통증이 여기서 생기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이 다른지 보기 위해서 저도 꼭 한쪽만 해도 되는데 좌우를 비교해서 같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게 이거를 empty can, 이걸 full can이라고 하는데 뭐 학교에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시험도 많이 내죠. 저도 그랬어요. 쓰잘데없는 얘기입니다. 논문에 봐도 empty로 하나, full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거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냥 힘 주면 여기서 줘도 되고 여기서 줘도 돼요. 그 풀캔으로 줘도 되고 이렇게 하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테스트가 바로 조베 테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렇게 엠티캔을 하는 이유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좀더 세련되게 만드는 거지. 기본 원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 테스트를 좀더 세련되게 민감도나 특이도를 좀더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뭐 그거 다 지키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테스트를 내가 왜 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그러면 조베 테스트를 했더니 통증이 딱 유발됐다. 그러면 극상근에 뭐 어떤 그레이드 1이든 2건 태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만약 환자가 이렇게 하는 데부터가 어려워. 이걸 드는 거부터가 어려워. 뭐 통증 때문인지 뭐든지. 그래서 의사가 아 이거 통증 때문에 못 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줬어. 테스트 해보려고. 눌러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가 환자가 자기 아파서 못 들고 있다.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거는 태어가 심한 걸까요? 마일드한 걸까요? 태어가 심한 겁니다. Grade 3 tear 혹은 thickness tear 정도가 되겠죠. 막 1cm 가까이 찢어진 거. 혹은 완전히 막 3mm, 3cm 더 이상이 찢어졌다는지. 뭐 이런 식의 태어가 있으면 유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드랍암 테스트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예요. 하나는 시술자가 눌러서 힘을 리지스트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 드랍암 테스트는 누가 누르고 있는 걸까요? 팔을. 중력이 누르는 겁니다.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의 against gravity.
중력에 저항해서 내가 이 팔을 들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머슬이 그 펑션을 잃었다. 머슬의 펑션은 힘을 주는 거. 그 위크니스가 심하게 온 거죠. 드롭암 테스트가 양성이 되려면 중력조차도 내가 거슬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롭암 테스트가 양성이면 대부분 진짜 로테이러 커프 테어예요. 근데 로테이러 커프가 살짝만 찢어졌다 하더라도 드롭암 테스트가 양성이냐? 그렇진 않은 거죠. 살짝만 찢어졌으면 조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텐디나이리스와 테어가 다른 상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요거는 텐디나이리스 테스트고 요거는 테어 테스트란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요거는 마이너한 인저리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내가 힘을 주니까 시술자가 이건 그래버티가 힘을 주니까 되게 시비어한 텐던 인저리를 혹은 머슬 인저리를 테스트하는 방법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암 테스트와 조베 테스트는 사실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자, 굉장히 쉬운 얘기부터 하나하나 왔는데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녹화해서 다시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 많이 찢어졌죠, 꽤. 이런 경우에는 드랍암 테스트가 양성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찢어졌죠. 자, 여기 팔을 들어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환자는 어떤 식으로 주로 통증을 호소하느냐? 이게 팔을 들라 그러면 아파요? 또 아주 조금 찢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호소해요. 아, 제가 요즘 뭐저 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 어깨가 가끔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가 끝난 다음에 미술학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10분만 그리면 이 팔이 아파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런 게 극상근이 찢어진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조금은 괜찮은데 좀 들고 있으면 이게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늘어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아주 마이너한 태어죠.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극상근의 태어예요. 잘 보세요. 극상근의 태어. 극상근의 태어입니다. 이게 마이너한 태어, 그레이드 1이에요. 요거는 그레이드 3. 그 그레이드 3 태어는 이렇게 드랍암 테스트에서 양성을 보일 거고요. 요 조금 찢어진 사람은 드랍암 테스트 하면 양성으로 나올 거예요,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음성으로 나와요. 중력에 저항해서 들수 있거든요. 뭐 적어도 몇 초는 한참 들면 아프겠지만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러면 요런 상황일 때 요런 조베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환자 컴플라이언스가 없죠. 못하죠. 이게 뭐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별로 다른 테스트 두 개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하지만 그렇게 다른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머슬과 텐던은 위지스트로 체크한다. 이 체크하는 이유는 머슬의 위크니스, 펑션을 체크하는 거다. 머슬과 텐던의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로테이러 커프가 극상근 하나가 아니잖아. 테레스 마이너, 슈프라스, 저기 서브스캐폴라리스, 인프라스피너스 이게 다 로테이러 커프인데. 그러면 인프라스피너스가 찢어져도 로테이러 커프 테어란 말이에요. 그럼 인프라스피너스가 찢어진 거 드랍암 테스트로 테스트하면 양성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죠. 인프라스피너스가 하는 일은 이렇게 팔을 돌리는 건데 외회전시키는 건데 팔 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드랍암 테스트를 로테이러 커프 테어 테스트라고 배우는 게 드랍암 테스트는 극상근, 로텍, 즉 수프라스피네로스의 건강성,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찢어진 거를 체크하기 적합한 방법이 드랍암 테스트예요. 인프라스피네로스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프라스피네로스가 다 찢어져도 이거는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럼 인프라스피네로스는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리지스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로테이러 커프 테어 테스트라고 해서 드랍암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근육들을 체크할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근육과 텐던을. 자, 먼저 로테이터 컵 테어 중에 인프라스피널스가 하는 일을 알아야겠죠. 액션을 알면 어떻게 테스트할지도 나옵니다. 요게 액션이죠. 이렇게 돌리는 게.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이걸 못 돌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프라스피널스는 짧아지고 여기 찢어진 부위는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됩니다. 그게 인프라스피너루스 리지스티드 테스트입니다. 이 그림, 인프라스피너루스 리지스티드 테스트는 제가 그림을 안 넣었네요. 뭐 이해가시죠? 여기서 못하게 시술자가 맞고 환자 보고 틀어보라 그럴 때 어깨 뒤쪽으로 통증을 유발한다면 인프라스피너루스의 테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텐디나이리스예요. 염증이 생겼어요. 이것도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찢어져서 염증이 생겼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찢어져서 염증이 생겼어요. 이게 뭐 달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로테르 커프 테어라고 부르고, 요건 텐디나이리스고 불러요. 이거는 완전히 관습적인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프로시딩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보통 테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이 찢어졌을 때는 로테르 커프 테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서히 생겼을 땐 텐디나이리스고 불러요. 안 보이면 텐디나이리스고 불러요. 하지만 이게 다 같은 상황이에요. 두 가지는. 뭐,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레이드 1, 2 테어입니다. 둘 다. 그런데 여기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조직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염증이 생겼죠? 근데 팔을 이렇게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팔을 들면 이 공간이 좁아져요. 이게 들때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데가 눌려요. 그럼 통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임핀지먼트 신드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텐던의 염증이지만, 요것도 임핀지인데, 텐던의 염증이지만, 여기 벌사의 염증이 생겨도 똑같아요. 누르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찢어져서 손상이 있으니까 누르면 아프죠. 자, 이게 휴메러스가 올라오면, 이게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들어서 붙어요, 여기. 자, 여기 꽉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여튼 손상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아픈 게 임핀지먼트 신드롬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임핀지먼트 신드롬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일부 텐던 인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커프 테어, 오버유즈 텐디나리스가 다한 가지 근육, 수프라 슈피네이루스의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니어 사인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좁아졌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게 니어 사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엠티 캔을 하는 이유가 엠티 캔 했을 때더 좁아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사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어요. 그 심지어는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좁아지는 거랑 상관이 없더래요. 인피니먼트 펜이 발생하는 게. 그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으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진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세 가지 테스트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조베 테스트, 니어 테스트, 드롭암 테스트. 이게 다 그냥 수프라스피네루스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가 텐던 인저리를 테스트하는 적합하냐? 이게 세 개가 다 적합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 텐디나이리스, 오버유즈 인저리 이거를 체크할 때는 조베 테스트가 적당하죠. 요런 인저리를 테스트하는 데는 오버유즈 인저리. 그럼 많이 찢어졌을 때, 이것처럼 많이 찢어졌을 때는 드랍암 테스트가 적당하죠. 그 다음에 낑기는 걸 보고 싶으면, 낑겨서 아픈지를 보고 싶으면 니어 사인이 적당한 겁니다. 범핑 사인이. 하지만 이세 테스트가 다 같이 수프라스피널스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대부분 여기서 어깨 통증은 다 걸러집니다. 이 방법으로 테스트를 이해하고 수행하시면. 자, 이게 다 수프라스피너스 인테그리티 테스트예요. 올려가면서 통증이 여기서 유발되는지, 어느 한 특정 지점에서 아예 이걸 유지를 못하는지, 힘을 줄면 아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테스트 결과를 해석하는 게 이게 OX가 아니에요. 아, 통증이 있으니까 이건 양성.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그렇게 책에서도 해놓는데, 그게 되게 기계적으로 나눠놓는 것 같은데, 이 피지컬 이기제미네이션 이야말로 한의학이랑 진짜 비슷해요.
주관적이고 이게 잘하는 사람이 테스트하면 굉장히 이게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면 진짜 좋은 테스트도 잘안 되고요. 그 얘기를 쉬는 시간 좀 갖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